굿모닝. 어제 잠을 안 자고 출발했는데 비행기에서도 거의 안 자고 그랬다 보니까 저녁에 어떻게 잠들었는지도 모르겠어. 그래도 이렇게 화장을 지우고 잠들었지. 하하.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와, 진짜 너무 괜찮은 날씨야. 에어컨도 안 틀어도 되고 난방도 안 틀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틀어도 되는 너무나 편안한 날씨예요. 진짜 잘 잤어. 밥 먹으러 갑시다. 조식 먹으러 갑니다. 아침 메뉴는 뭘까요? 우와, 너무 시원해. 여보, 여기 앉을까? 밖에 자리가 있기는 해. 오, 갔으면 좋겠다. 눈은 날지도 않아.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자리 바깥에 수영장이 있는. 모기약 안 바르고 나왔는데. 조식이 엄청 신기해. 우유도 있었는데 전 콘플로스도 먹고 싶어서 우유 플레인이래. 태국의 우유가 궁금하고. 버터도 있고 이건 뭔가 망고랑 패션후르츠 잼인 것 같았고 이게 진짜 맛있다 하더라고요. 와, 선드라이 토마토도 있는 것 같고. 이거 진짜 알 수가 없는. 제일 양이 적은 걸로 갖고 와봤어요. 설명도 안 적혀 있어서 궁금해서 갖고 와봤어요. 브라우니도 있고 이거는 뭔가 스티키 라이스인가 싶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맛있게 잘 먹자. 알겠습니다. 이게 뭐야? 초록색 밥이랑 알 같은 건가? 이게 뭐지? 특히 라이스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쫙한 달다. 달아? 난 파란색이야. 파란색 밥이네. 디저트구나. 어쩐지 디저트 코너에 있더라. 코코넛 냄새도 나고. 맛있다. 이런 것들이 많다. 맛있다 이거. 떡갈비 식감? 근데 독특한 향이 조금 은은하게 있다. 이거 걱정돼. 뭘까? 스피아민트 껌 있잖아. 그걸 주스로 만든 느낌? 완전 맛없는 것까지는 아닌데 진짜 독특하네. 이만하면 이 정도 조식 괜찮은데? 말도 안 된다. 와, 이거 좋다. 진짜 좋다. 과연 태국의 우유는? 엄청 고소해. 분내가 엄청 많이 나. 귀여워. 이거 맛있네. 저희 후식 수박이 맛있다 하더라고요. 요거는 뭔지 모르겠어. 당근같이 생겼는데 수학이 오빠가 갖고 온거 조금 먹었어요. 수학이 오빠 지금 올라갔는데 먼저 초록 잎에 싸져 있는 게 너무 뭔지 궁금해갖고 한 직원분께 여쭤봤더니 위에 올라간 노르스름한 건 달걀이고 밑에 있는 스티키 라이스는 망고 같은 걸로 단맛을 낸 밥이라 하더라고요. 너무 맛있었고 와 딜리셔스 딜리셔스 했더니 과일을 풀때그 같은 직원분이 오셔갖고 이것도 추천해 주셨어요. 맛있다고. 전 떡을 좋아하니까 스티키 라이스도 맛있어요. 집에 갔다 올라갔다. 그냥 오렌지 주스는 아닌데 맛있다. 맛있는데 맛있다. 코코넛 맛있지. 코코넛이 많이 활용되네. 안 익는 것도 코코넛인가? 뭔가 절여져 있어. 진짜 맛있는데. 오빠 왜 이렇게 조그만졌어? 땡큐 고풍카 감사합니다. 땡큐. 아니 왜 이렇게 세나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씨 나한테 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갑자기 이제 장난 못 치고 하고 있었거든. 그때 또 쫓아내주셨네. 나는 이게 제가 너무 사람한테 가까이 오니까 야, 가 그러면은 나한테 새끼 임서 올까 봐. 너무 무서웠어. 그냥 산책하고 조용하고 고즈넉해. 나의 룩을 보여줘. 오늘 나의 룩이야. 해주셔가지고 160바트에 해주신다고. 두두는 200바트 예상했었대요.
한잔하고 가는 마켓이 어디야? 띵짜이 농산물 직판장? 어, 여기서 구경하고 점심 먹고 커피 한잔 먹고 그렇게 쉬다가 오늘 선데이 마켓 갈 거거든. 오늘만 열리는 거? 일요일? 어, 일요일에 열리는데 이제 거기 5시 열어. 어, 거긴 야시장 같은 거야? 어, 그런 거 같아. 사진 보니까 그런 거 같아. 원래대로라면은 저희가 내일부터 먹는 숙소 바로 앞이 선데이 마켓이 열리는 곳인데 월드타운 안에 내일은 선데이가 아니므로 오늘 미리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정은 그렇다는 거. 고마워요 여보. 여보 덕분에 나 엄청 편하게 관광한다. 후드가 달러랑 하나랑 다 챙겨와가지고 꼼꼼하고 우리 신랑 끊가. 여보 고마워. Thank you for waiting. 띵짜이 마켓 너? 네, yes. 띵짜이 마켓. 날씨 엄청 좋아. 우와, 엄청 개방감 있다. 잘 왔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오, 저기에서 포토스팟인가? 포토스팟, 사진 진짜. 아우, 날 좋다. 그러게, 가디건 안 챙기길 잘했다. 어, 사람 많다, 좋다. 오, 악자지껄, 사람 진짜 많아. 우와. 사람 많다. 우와, 여기 먹는 공간이구나. 바나나인가 봐. 이상하게 생겼네? 이상한 건 아니지. 제 입장에서는 노란 바나나가 이상한 거지. 아니 보면은 나는 여기가 참 잘 돼 있는 게 요런 것도 그냥 턱으로 돼 있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옆에 경사도 있고 시설이 참 잘 돼 있어. 우와 고수가 여기저기 다 파네. 맛있겠다. 허, 오빠 저 간식 우리 호텔에서 먹었던 간식 판다. 어 그렇네. 여기 되게 종류 많다. 여기 다 간식인가 보다. 글자를 모르니까 이거 랜덤 박스인데. 설명해 주시겠지. 뭔가 이렇게 생긴 것도 있다. 독특하다. 매실인가? 매실이래. 그래도 다 영어로 적혀 있는데 레몬 아이스티도 있고. 어, 요거 먹어보자. 그리고 고수가 팍팍 들어가 있는데 달걀도 있고. 약간 유부 같은 건가? 마디카. 뭐야? 홍어? 먹어보자. 스몰. 스몰 사이즈 원 플리즈. 주문 잘하네. 거짓말하지 마. 스몰도 많다. 오, 땡큐. This one, a little bit. A little bit, okay. okay. 페퍼. 페퍼, okay. 조금? No, more than that. More than? 어? Okay, okay. Okay? 어. 일단 맛 한번 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하. 어허. 가셨다. 음료는? 네, 살 거이시요. 여기서? 어. 뭐 살 거야? 올라보자. 승희는 같이 볼래? 뭐가 맛있지? 농산 주스 많이 먹기. 그럼 저거 먹어보자. 오. Excuse me, this one, please. One. 조개인가? 아니, 리치 같아. 뭔 조개야. 오. 우와. 오, 포큰카. 돈 줘야지. 아, 돈! 귀여워. 조심해 조심해. 옆에 보고. 차이가 없어. 일로 가보자. 일로 가보자. 여기서 서서 먹자. 우와. 약간 단술 맛도 나. 어, 약간 식혜 같기도 하고. 이건 막 소 간 같은 것도 들어있고. 고수를 많이 넣었어. 귀엽다. 어, 귀엽다. 홍어 위라고 했죠? 응. 고수랑 같이 먹어. 신기한 맛이네. 응. 약간 소면 같은 것도 들어있고 이게 약간 유부 같아, 노란 애가. 응. 달걀도 먹어. 고수가 많아서 맛있다. 성공적이다, 둘 다. 오빠 할 말이 많은 표정이네. 나 그냥 괜찮은 편이야. 어. 이런 것도 먹어봐야지. 여보 안 먹지? 오늘 이거 안 먹어. 충분히 많이 먹었어. 1,100원에 달걀 반 개도 넣어주셔. 달걀이 되게 맛있다. 왜 다 먹었어? 엄청 부드러워 여보. 왜 다 먹었어? 여보 근데 안 먹는다 걔. 우와 뭐야? 녹차 팥이네? 나는 밀크쉐이크 카라멜 맛. 아주 한적하고 좋다. 기가 막히네. 오늘 고수 잘 먹네. 잘 먹네. 진짜 밥 안 먹는데 누가만 가면 그렇게 밥을 다 먹어. 오늘 원래는 누가 근처에만 와도 그러니까. 가버렸거든? 내 동동이 맷집이 세진 거야. 아, 좋다. 눈 시력이 좋아지는 것 같아. 우리는 또 크리스피 포크를 먹을 거예요. 오, 오
튀겨지고 있어. 기름에 완전 절절 튀기는 거구나. 와, 저 꽃도 올려져 있고 너무 귀엽다. 무슨 맛일까? 아니, 나한테 자꾸 컴백 좀 미안해. 나는 무슨 말이지 했고, why 컴백 했어 이걸 받고. 그랬더니 이거 아 이거 돌려주라고. 크리스피 포크 맛이 어때? 와, 겉에 탁 튀김 맛 나. 너무 바삭거려가지고. 밥은 어때? 약밥 같다. 약밥 엄청 달콤하다. 이 은혜리나 콩이나 이런 것도 다 뭔가 절이듯이 간이 돼있다. 식용꽃 잘못 들어간 거 아니야? 그 뭐야, 손님 그런 걸 드시면 어떡해요. 이 맛있는 돼지고기를 그 펄펄 끓는 기름에 담가서 튀겼으니만 맛있지. 뭔가 제가 너무 아까부터 궁금해하니까. 우와 우와, 아 뜨거 아 뜨거. 우와, 어머 고마워 흥정해줘서. 가자.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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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재밌네. 그러니까. 재밌긴 하네. 얼마로? 80만. 80? 그래도 한 번 승인이가 타고 싶어 하다 보니까. 아, 너무 고마워. 너무 좋아. 아, 시원해. 좋아. 아, 너무 좋아. 뭐 빌리나? 빌려서 우리가 끌고 다니면 안 돼? 아, oh, thank you. You handsome too. Ah, you handsome too. Kokunka. Korea. Korea. Nice to meet you. Have a nice day. Kokunka. 우와. 여기가 좀 약간 여유롭다고 하더라고. 그래 보인다. 너무 진하다. 이거 딱 당근 주스 맛. 아, 평화롭네. 좋다, 여기 시기. 원래도 별로 없는데? 반짝하고 좋네. 진짜 평화롭네. 진짜 좋다. 우리는 발 마사지를 받으러 가볼까 합니다. 여기 올드타운인가요? 올드타운, 네. 네, 올드타운 안에 들어왔어요. 포악한 마사지. 30분짜리 받침. 방금 거기는 풀 예약이어서 들어갈 수 없었고, 여기 한번 이런 느낌 두두가 해보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 보려고요. 한 30분만 받아볼까? 좋아. 그래, 이런 투박한 걸 한번 받고 싶었어. 그랬어? 너무 편안한데? 날씨도 좋고 완전 굿 플레이스인데? 에잉 간지러워. 내가 더 늦게 끝나겠네. 자, 너무 좋았다. 1시간에 150바트였고 진짜 약간 날씨 좋은 날 살랑살랑 평상에 누워서 낮잠 자듯이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 너는 살살 잤다 그러고 저는 핸드폰 편안하게 했고 나도 그냥 잘 걸 그랬나. 생각해보면은 카페에 앉아서 그냥 핸드폰 하는 것보다도 훨씬 좋은 시간이었어. 어, 너무 좋았어. 여기가 이제 선생님 맡기신 거야? 어, 아, 어린이. 오, 어리둥절. 우와, 맛있는 냄새 풀풀 난다, 여보. 쭉 걷다 보니까 있는 골목인데 여기가 먹자 골목 같은 데인가 봐요. 오, 사탕수수다. 그러니까. 사탕수수 음료인가 보다. 그렇네. 이렇게 커다란 나무를 기점으로 뺑 둘러싸여져 있는 일종의 푸드코트랄까? 이런 곳이 있네요. 팟타이 하나랑 우리 사탕수수 음료, 아까 입구에 들어올 때 있었던 데랑 얘는 약간 콘치즈? 먹어봅시다. 잘 먹겠습니다. 좋습니다. 사탕수수 음료 처음 먹어봐. 이거는 50바트.
뭔가 신선한 맛이야. 너무 시원하다. 희한하다 맛. 괜찮네? 내가 넣은 소스가 오빠한테 합격점을 받아야 될 텐데. 내가 보기엔 뭔가 소스를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난 맛있는데? 왜? 응. 따끈하고 달콤하네. 소세지 같은 것도 먹고 싶다. 저기는 사요? 고기 같은 거. 소세지, 샹마. 샹마이 소세지. 샹마이 소세지. 오. 35바트. 오. 뭔가 야성적으로 생겼는데? 약간 순대 같은 느낌도 들고. 태국 향신료 향이 나. 뭔지 알지? 똠양꿍에서 나는 냄새. 맛있네. 짜다. 밥이랑 같이 먹어야 돼. 동경 갈리는 데가.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아, 맞지? 오, 스티키바이. 같이 먹어야 돼. 밥 더블로. 저거 갖고 싶어, 여보. 그래서 오늘 하고 다닐 거야. 어떤 거? 저 가운데 거? Can I have a look? 맞지? 오고 올라나? 어떨 것 같아? 예쁠 것 같긴 한데? 아니면, 이대로 거는 거야? 어, 이건 그냥 이렇게 거는 귀걸이야. 귀엽지 않아? 귀엽게 나. 요거 살래. 그랬네. 어. 아, 예뻐. 사디카, 아, 코쿤카. 예쁘다. 귀엽지? 어, 귀엽다, 귀엽다. 잘 샀어. 고마워. 고마워. 빵구밥. 빵구밥. 빵구밥, 빵구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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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앉아서 잠깐 먹을래? 그냥 망고, 밥. 약간 연유? 아니야. 맞아. 망고는 반에 반보다 한 세 조각 더 주셨어. 도대체 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 망고들이 진짠지가 너무 궁금해. 우와, 너무 예쁘다. 신기하다. 쇼핑정. 신기하네. 이렇게 생긴 거에 고르면은 저희는 마그넷을 골랐는데 글씨를 써주세요. 귀여워. 어, 너무 예뻐. 진짜 예쁘다. 우와. 코쿤캅. 코쿤캅. 주학승인. 우와. 우와. 너무 귀여워. 우와, 너무 마음에 들어. 타고 싶었던 거. 미니버스 같이 생긴 거. 오. 문이 있는데 닫진 않네? 재밌다. 와, 살짝 더운 거 같기도 하고. 원데이 마켓 진짜 혀를 내두를 정도로 넓어요. 우리 진짜 부지런히 걸었는데 못 봤어 다. 재밌긴 하더라. 그러니까 나는 지금 타이다이가 태국의 타이인 줄 알았는데 언니도 상관없긴 하지만 그래도 예쁜 타이다이 제품들이 많길래 이런 거 샀어요. 어깨끈도 길이 조절할 수 있고 제가 좋아하는 뭔가 솜사탕 색감이어가지고 제 마음에 드는 모양으로 집어왔어요. 또 이거 소가죽으로 만들어진 그냥 동전지갑 같은 건데 이건 뚜껑 열면은 태국 신문 말아서 넣어져 있어. 이런 거 두 개 해서 220바트에 이렇게. 선물하고 싶은 사람이 지금은 안 떠올라도 나중에 불현듯 아 맞다 할 수도 있는 거였으니까 괜찮아 보여서 샀고 이거는 두두 거 5XRG 짱 커. 아 재밌었다. 아. 나도 원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재밌었어. 왜 재밌었는지 알아? 승인이랑 가서? 그렇지. 우리 지금 편의점? 슈퍼마켓. 아 슈퍼마켓? 슈퍼마켓 걸어서 가는 게 추워. 1월에 오는 치앙마이는 내가 보기에는 경량 패딩도 나이스야. 괜찮아. 물론 낮에 아까 썬데이 마켓처럼 인파가 막 많을 때에는 반팔 입어도 괜찮은 날씨인데 이제 추위를 조금 많이 타는 편이다 보니까
으슬으슬하네요. 맘거리. 어휴. 우와. 오. 2층도 있고. 오. 지금 10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얼른 장 볼 걸 봐야 되겠어요. 오, 밀로다 여기. 세븐일레븐에 왔는데. 뭐야? 우리나라 거 맞아? 집에서 사서 전자레인지로 데피기까지 해온 계란찜이고, 요거는 호텔에서 주는 무제한 꽁짜 콩나물. 주는 빨간색, 나는 노란색. 프로틴 제로. 빨간색 많다. 나 이거 여기 기념품처럼 샀어. 사가지 불닭. 콰트로 치즈 불닭이라고 적혀있어서 기념품으로 샀어. 그리고 약간 이거 입냄새 제거하는 건데 너무 컴팩트하고 귀여워가지고 사봤고, 짱구 카드 들어가 있는 콜라 젤리. 이거 봤더니 카드가 비쳐요, 보여요. 종류별로 5종 카드인 거 다 골라서 사봤어. 태국 맥주야? 먹어보자. 빠꾸 없이 빨간 색소. 컨탄데 딸기 맛이야. 빨간 맛. 엄청 고. 진짜? 이건 그냥 맛있는 계란찜이야. 단독이 이렇게 꽤 들어있고, 막 버섯 같은 것도 꽤 들어있는. 향에 비해서 그렇게 맛은 세지 않아? 세지 않아. 근데 면이 엄청 꼬득꼬득하다. 그런 약간 떡이랑 냄새? 꼬들 마늘, 후추 그런 맛이야. 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네? 되게 귀엽다. 한구도 있고. 오, 반짝거리는 카드야. 반짝거리는데 별 표가 안 나네? 어, 잠시만, 엄마, 복미선. 윌리도 있고. 귀엽네. 아, 뜨거워. 중복 넣었어. 버전이 다른 게 아니구나. 껍데기가 다르다고 해서. 어, 왜, 뭐 이래? 대박이다. 핫당이야? 창고 모양 핫당. 클리가 아니었어. 맛있는 콜라 핫당이네. 응. 아, 뜨겁진 않은데 끌래. 우와. 소리가 엄청 강력하게 나. 따끈해지는데 벌써 약간 연기가 약해진다. 왜 이렇게 가라앉았냐. 아, 오, 뜨거워. 그거 조심해. 그렇네. 헐, 이렇게 되는 거구나. 신기하다. 딱딱하다. 맛있다. 술 들어가지 마시다. 나도 술 줘. 술 먹었으면 먹는 거 아니야? 아, 맛있네. 와봐. 나한테 아무것도 없어? 한번만 와봐. 집냥인가 보다. 고양아. 목줄이 있는 거니까. 그러게. 고양아. 고양아.